꼬불꼬불하게 고데기로 말아봤는데 오늘은요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요? 보라색 상의를 입고 했던 아이폰 리뷰 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먼저 오랜만에 바비브라운 인스턴트 풀 커버 컨실러 포슬린 색상을 사용할게요. 요즘 피부가 또 막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그리고 브러쉬는 요 쿠무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 민스코 언니 영상을 보니까 언니가 이걸 컨실러를 이렇게 펴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할까 봐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거라서 말을 잃었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코 부분에 컨실러를 하기 좋네요. 이쪽 손이 베어가지고. 입생로랑 쿠션을 사용할 건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실이 붙어있거든요? 이게 너무 안 떼져가지고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떼져요, 이게. 엄청 세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입생로랑 쿠션이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모든 쿠션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 퍼프는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에어퍼프랑 비슷한 질감이고 나머지 반쪽은 약간 좀 보드라운 털이 달린 퍼프거든요? 근데 전 주로 일반적인 퍼프 부분을 사용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입생로랑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먼저 발림성이 촉촉하게 발려서 정말 안 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근데 저는 이 쿠션을 사용할 때는 기초를 오일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크림까지만 발라요. 왜냐면은 오일까지 바르고 이 쿠션을 사용했을 때 좀 기초가 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할 때는 그냥 크림까지만 사용을 하고 바로 이 쿠션을 사용을 하는데도 쿠션 자체에 좀 촉촉한 앰플?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건조하거나 뜨거나 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화장이 살짝 무너졌을 때도 약간 좀 윤광나게 무너져서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베이스는 얇게 깔아주고 다음으로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 파우더가 넘쳐가지고 양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잘 털어서 먼저 오늘 쉐딩을 할 거니까 이쪽에 얼굴 가장자리 쉐딩을 할 부분에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고 다음 이마 부분 눈가도 살짝 잡아주고요.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펜슬.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눈썹은 그냥 내 눈썹 모양을 자연스럽게 살려서 말하는 걸 다 까먹었어. 11월까지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슝슝 흘러가는데 막 송년회를 이제 잡잖아요. 연말 모임을 막 하나 둘씩 잡으면서 11월보다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요.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쉐딩은 네이처리퍼블릭 바닐라 라떼.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심장 떨려. 쉐딩은 이거 사용을 할게요. 이거 브러쉬는 시코르에서 산 파우더 브러쉬예요. 턱 부분을 바닐라 라떼도 엄청 유명한 쉐딩이잖아요. 근데 컬러감이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더라고. 이건 에뛰드하우스 해변에선 코코넛 섀도우. 요건 보시면 힙핸이 보입니다. 저는 로즈샵 섀도우 중에서는 해변에선 코코넛 섀도우를 제일 좋아해요. 컬러감이 그냥 쓱쓱 발라도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좋아하는 섀도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가 쿠모 브러쉬 테이퍼드 블렌딩 브러쉬인데 예쁜 브러쉬 크기도 그렇고 베이스를 깔아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언더까지 크기가 딱 좋아. 최근에 제가 화장품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화장품보다는 옷? 신발? 아우터 이런 거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그 리뷰 메이크업의 핵심이 아이섀도우 포인트 컬러하고 립 색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너무 잘 쓰다가 섀도우를 떨어뜨려서 섀도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로 사왔어요. 에뛰드하우스 달달 반건식 곶감이라는 섀도우입니다. 이런 색감인데 이름을 되게 잘 지었어요. 이번에 한다운된 오렌지 브라운 색감인데 이게 이렇게 펴바르고 나면요 붉은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돌아요. 붉은기가 좀 많이 돌기 때문에 레드하고 좀 톤 다운된 오렌지가 섞인 그런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러쉬 살짝 붙여서 이거는 발색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아까 음영을 깔았던 부분의 한 절반 정도 영역으로 섀도우를 발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고 그리고 윗부분에만 이렇게 붉은기를 주면은 조금 언밸런스 하잖아요.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색감을 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깔아주고 먼저 바비브라운 히트레이 색상. 이 럭스 섀도우 인기 폭발이잖아요, 요즘. 개인적으로 선플레어보다 히트레이가 훨씬 예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화려한 펄에는 조금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스틸라도 그렇고 아리따움 샤인빅 사이즈도 그렇고 사실 펄 되게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히트레이는 같은 럭스 섀도우지만 쉬머한 타입이라서 덜 흔하고 훨씬 더 예쁘다라고 느꼈어요. 주황기가 살짝 느껴지는 샴페인 골드 컬러인데 이렇게 애교살에 바르기도 너무 예쁘고 눈두덩이에 사용해도 너무 예뻐요.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찝어줍니다. 그때 제가 아이라이너를 안 했었어요. 그냥 섀도우로만 음영을 넣었던 거예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키스미 지난번에 썼는데 너무 번져서 그냥 이거 에뛰드 컬픽스 사용을 할게요. 코 쉐딩을 깜빡했어요. 그리고 블러셔는 영상에서 사용했던 블러셔는 클리니크 누드팝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3C 누드 피치를 사용을 할 거예요. 두 가지 색상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눈화장에 좀 색감이 있기 때문에 블러셔까지 같이 색감이 좀 들어가면은 좀 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드팝보다는 한 톤 더 옅은 누드 피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드 피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색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혈색은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립은 그때 요 웨이크메이크 빅보스를 발랐었어요. 네,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아이폰 리뷰 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